누나 투자 시작은, 완벽한 시작은 뭐냐면요. 제가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첫 번째, 일단 내가 거주하는 동네를 한 바퀴 싹 돌아본다. 두 번째, 우리 동네에 답이 안 보이면 과감하게 접는다. 그리고 나서 요만큼은 희망이 보이는 지역으로 일단 간다. 그게 어딘지 상관없어요. 그냥 간다. 왜?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냥 유럽 여행하는데 어디부터 가야 되죠? 뭐 서유럽, 동유럽, 뭐 북유럽 뭐 되게 많지만 뭐 서유럽부터 가도 되고 동유럽부터 가도 되죠, 사실은.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서 내가 전 재산을 거기서 지금 당장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가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보면 돼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 내서 무조건 그 지역을 간다. 가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부터 시작해서 한번 씩 보고 온다. 야, 여기가 평당 3천만 원이나 해? 아파트 연식이 10년이나 됐는데 이게? 뭐 입지가 뭐가 좋지? 그래, 알았어. 잘 모르니까 일단 집에 가보자. 그 다음 또 다른 지역 가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지역, 못한 지역, 못한 지역. 그렇게 해서 야, 입지가 아 요렇게 요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요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금액도 하는구나. 그게 이제 뭐 광역시든 도시 크기에 따라마다 좀 다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를 논리적으로 뭘 풀려고 하지 말고요. 무식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분석도 하지 말고요. 가기 전에 그냥 가. 나는 이제 동유럽에 그냥 여행 왔어. 자, 이마트 가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자, 한번 돌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담 없이 갔다 오세요. 그래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조금 길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완벽한 지역을 찾은 다음에 거길 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분석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완벽한 답을 알려주는 사람만 계속 따라다녀. 그러다가 뭐 공부만 하는데 실제 현장을 안 가보고, 현장을 안 가보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게 아무것도 내 거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